자, 진도 빼러 갑시다. 오늘은 평일이지만 너무 요새 평일에 잘 안 한 것 같아서 게임을. 어디 보자. 제가 이제 뭐 해야 됐었죠? 이럴 때 되게 좋다 이게. 아 맞다, 정란운. 그래, 호박수프 들고 정란운으로 가야 돼. 가자. 정란운이 어딨어? 저기 있다. 아이고 오셨네요. 오늘 포켓몬은 저 좀 전에 살까 말까 좀 고민을 하다가 이거 진도 좀 빼게. 빨리 끝내놓고 다른 가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. 그리고 이따가 자기 전화를 해봐요. 어쩔 수 없지. 데케마인드? 정면 대결이 아니지. 데케마인드는 이런 지잡 방송이 세상에 존재하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. 정말 숨 막히는 정면 대결이야. 그래도 지구 반대쪽에선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? 저기야 저기 무지개섬이 있다고 했다. 오늘 한 이거 한 두세 시간만 하고 어차피 오늘 안에 엔딩 못 할 테니까 그 뭐지? 두세 시간만 하고 저거 포켓몬 하러 가야겠다. 오늘은 1캔은 깨야지 자기들. 뭐 요새 한 2시에 자긴 하지만 꼭 가야돼? 같이 있어주면 안돼? 나도 그 나리샤란 사람이, 아니 나리샤라는 신인가? 암튼 그 양반이 뭐하는 양반인지 몰라서 약간 요새 좀 화가 많으시다며. 저게 나리샤님이야? 화가 많게 생겼네. 잠깐만요, 화가 너무 많게 생기셨잖아요. 이게 무슨, 이거 베이모스 아니야? 일단은 하나는 확실해. 저 누나를 내가 터뜨려야 될 것 같아요. 누가 봐도 터뜨리고 싶게 생겼죠? 이거 그 내 새에 타서 돌진으로 부셔야 되는 것 같은데. 하늘의 대정령 나리샤. 근데 난 이름이 나리샤라서 완다하고 합시다. 얘네가 완다 뺏겼네. 아, 생각해보니까 진짜 완다네. 이제 이거 부수고 저 위에 올라탈 수 있나 본데? 그만 좀, 왜 이렇게 빠르세요, 베이모스님! 아니지, 나리샤님. 내가 먼저 가야 되나? 부셔! 부셔! 저거 부셔! 아, 톡 되면 톡 부서지더만. 뭐라? 뭐라? 하시네. 이 어린 양을 공격하시네요.
선생님 그렇게 한번 이거 미스나면 너무 리스크가 크다. 오케이 하나 남았어. 하나 남았어. 아 쉣. 사실 아까도 공격한 적은 없으시지 않을까? 내가 가서 들이받고 가니까. 아 공격하시네. 하시네. 하긴 하시네. 마치 여름철 초파리 날리듯이 하시는데? 약간 상처받게 되는데. 아! 아 다 부셨는데. 아 눈물 한 바퀴 부셔. 잡으니까 되게 귀찮아서. 노래가 지금 난다요! 안 부딪힌다요! 눈이 도망간다요! 찾았다. 아씨 눈이 나왔다요. 뭐야 저게 본체야? 기생충인가? 기생충 때문에 요새 좀 이상해지신 거 아니야? 오 쉣! 또! 말도 안 돼! 이게 게임이냐? 아 뭐 그런 거에 미끄러져. 내리면 안 되는 건가? 아니 아 무조건 뛰어내려야만 부를 수 있는 거야? 그냥은 못 불러? 이제 알았어. 자신감이 없어서 안 되나 봐. 또 내리는 거 맞겠지? 영웅은 죽지 않아요. 어? 이거 못 내리는데요?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? 아, 내려졌다. 됐다, 됐다. 눈이 일곱 개. 거한 기생전. 파라스 파라스. 얘 때문에 나리자님이 좀 이상해지는데. 좀 깜치 말아봐, 엄마. 아. 이게 아닌 것 같아. 뭔가 있는데 이거? 뭘까? 무슨 길일까?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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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입안에 바람 불어주니까 환장하는데요? 아, 뭐야.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, 대체? 아, 제발 알려줘. 아가, 뭐니, 대체? 좀 더 자세히. 아, 아니, 아, 자세히 알려달라고, 자세히. 아. 내가 생각나는 답이 없어, 이거 말고. 맞받아 치는 게 아니고. 이건 의미가 없지 않나? 없을 것 같은데. 지겨워질라 그래 슬슬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뭘 해야 할까? 좀 전에 새를 사고 갔을 때는 얘 근처에 가니까 얘가 숨어버렸단 말이야. 이쪽에서 답이 안 나오는데. 아니면 저 기생충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내가 뭔가 다른 걸 할 수 있는 게 생기지 않았을까? 아, 아니 아니야, 잘못 눌렀어. 이거 새가 호박죽 못 나르나? 와, 나 이거 답을 모르겠는데? 어? 아, 얘가 원래 저렇게 컸지?
사람이라 좀 알려줘라. 미치겠네. 아 누가 봐도 저 옆에 있는 눈까지 다 철회한 다음에 뭐 하는 것 같은데. 아까 하늘 위로 올라가서 새 타고 얘한테 바뀌더라면 얘가 숨어버리고. 팔을 쏘면 데이모스 때문에 미묘하게 움직여서 아예 안 맞고 맞아봤자 튕겨버리고. 이런 공격은 막 먹히는 것 같지도 않고 솔직히. 딜이 들어갔으면 진작 들어갔겠지. 뭘까 이게? 대체 뭘까요? 어? 이건 이거였어? 방향에 맞춰서. 아까 내가 생각한 대로 일단 눈은 처리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연속이었어? 아니지? 아니 뭐 이런. 눈을 먼저 맞추고. 아니 야 사이드 눈을 먼저 맞추고 메인을 맞춰야 되는 거였어? 와 이런 말도 안 되는. 어? 모르긴 몰라도 한 2-30분 더 제가 여기에 계속 묶여 있었으면 짜증나서 아마 공략을 봤을지도 몰라요. 나는 어려운 거 뭐냐 그 난이도 빡세게 해놓은 것보다 이런 게 더 쉬워. 아예 갈피를 못 잡는 거. 그냥 녹화 꺼버리고 진짜 공략 봤을지도 몰라. 아니다. 그니까 왜 다크소울에서 빡센 보스는 내가 계속 노력하면 잡을 수 있잖아 대체로.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. 기생충에 들어가서 그랬구나 나리샤님이. 맞습니다. 그렇지 말려주세요. 아 장난치세요? 아 힌트 오케이. 어? 용사의 노래? 하프? 트라이포스가 숨겨진 장소를 알 수 있는 열쇠라고 할 수 있다. 여신님께서는 용사의 노래를 넷으로 나눠 대지에 있는 세 마리의 용과 나에게 각각 맡겼다. 용들이 부르는 용사의 노래 1절씩을 모아오라. 아니 근데 그러면 나리샤님이 하나를 먼저 알려주시고 제가 나머지를 찾아드리지 않을까요? 왜 여기를 굳이 다시 오게 하시죠?
아니 그렇지 않나? 아 저 여기 싫어요. 이건 여기 사시는 분이겠지만 그래도 여기 분위기가 좀 바뀌긴 했네. 이젠 천둥목이 안 치네. 나리샤가 폭주해서 그런 거였나? 암튼 수룡은 우리가 어디 있는지 바로 알잖아. 수룡은 바로 찾으러 가면 될 것 같아. 나머지가 조금 문제네요. 울딘 화산이랑 리넬 사막에는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. 그게 문제고. 귀찮아졌네. 용사의 노래 세 구절을 다 모아라. 지금 HP가 너무 없거든요, 이거. 그래도 가자. 아닌가? 채운 걸까? 그냥 가도 되잖아. 시간 아까워. 어쨌든, 나리샤님 만났으니까 이제 수룡에서 하프의 용사의 그 노래 구절 모으는 것부터.